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 기능 중에 하나인 알파 채널로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파 채널은 동영상 PNG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PNG 파일이라고 하면은 뒤에 배경이 없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투명인 이미지 파일을 PNG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합성에 적합하도록 이제 이미지 파일을 생성을 할 적에 뒤에 배경을 날리고 그리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JP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어 놔도 흰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합성하기가 힘들죠. 알파 채널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의 어떠한 특정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합성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한 형태의 영상 파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 채널 영상을 딱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알파 채널 동영상을 어떻게 저장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파 채널로 만들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때 투명화를 시킬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크로마키 색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편의상 휴대폰에서 크로마키 색상이라고 검색을 한 이후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액정 화면 가득히 풀사이즈로 넓힌 이후에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이 재생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상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원래 영상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알파 채널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이 키어예요. 자, 이 키어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크로마키 색상이 적용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준비는 끝난 거거든요.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해준 이후에 저장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그리고 쉐어, 마스터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준 이후에 자, 세팅 값에 들어가셔서 비디오 앤 오디오, 대신에 이 비디오 코덱 있죠? 이거를 프로그레스 애플 프로그레스 444 이걸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알파 채널 테스트 이걸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 동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선택한 애플 프로그레스 4444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채널을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비디오 코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이 다 완료가 됐죠. 그럼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 채널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그 뒤에 배경으로는 이 배경 중에 이 키보드 있죠. 이거를 한번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뒤에 별다른 합성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배경이 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알파 채널로 영상을 저장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영상에도 PNG 파일처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합성이 자주 사용하는데 필요한 영상이다. 예를 들면 뭐 제 장비나 휴대폰 액정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 파일을 알파 채널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 이후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지고 별도의 기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